내가 사랑하는 그녀,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하고 항상 백합 같은 여자다. 아이, 그만해. 자기는 너무 깔끔한 게 병이야. 이런 게 보기도 좋죠. 하긴, 자기 그런 깔끔한 모습에 내가 반했던 거니까. 잠깐만요, 동엽 씨. 어? 이발 좀 하시지, 좀. 테이블 갖고 다니고. 이 검은 옷에 먼지가 묻은 게 안 좋거든요. 어. 아니 근데 자기는 이런 것도 갖고 다녀? 그럼요. 웨이터. 저희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디저트까지 먹은 거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만 그만! 나랑 결혼해줘. 동엽 씨. 사랑해 진영아. 동엽 씨. 제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요. 잘하시네요, 정말. 출장 갔다 온 거예요, 놀려주려고. 몰래 온 거예요? 자기야! 아니, 나 열흘 동안 출장 갔다 오니까 집구석에 앉은 지 엉망이 됐네? 아니 내일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일이 일찍 끝났으니까 일찍 왔지. 그나저나 이게 뭐야 집구석이? 자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머리에서 왜 이상한 냄새나? 왜? 나 머리 감았는데. 어우 더러워.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뽀뽀. 뽀뽀. 자 결혼 전에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됐어? 자기가 몰라서 그래. 다른 여자들은 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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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자기 깔끔한 거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밥이나 줘. 나 배고파. 밥 안 했는데. 뭐? 아니 그럼 지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귀찮아.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 찾아 먹든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나 지금 열흘 만에 집에 돌아온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유, 내가 진짜 미쳤지, 미쳤어.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어, 속아서 결혼했어. 참.
어떻게 결혼 전하고 후하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응? 아유, 그러니까. 그래도 부인을 사랑해서 얘 뭐라도 탓하진 않는데. 좀 봐봐. 아니 무슨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하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아휴, 남자가 정말 말 많네.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일어나 일어나 빨리 가서 밥해. 밥해. 그냥 여기 식혀 먹자. 자기야 나 지금 열흘 동안 출장 갔다 왔잖아. 맛있는 거 해줘. 맛있는 거 해줘 빨리. 너 일어나 밥 해줘. 맛있는 거 해줘. 너? 더? 잠깐! 아, 맛있는 거 해줘! 아유, 관둬라, 관둬. 어? 내가 해먹고 말지. 아휴, 진짜. 아휴. 이게 바로 호복하는 건데요. 발이 손이네요. 냅둬, 걔들도 먹고 살게. 내가 졌다 졌어. 아유, 그냥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 잠 왜 자? 출장 갔다 왔다니까요. 자기야! 자, 스위치. 오늘 중에는 힘들 것 같죠? 자기야! 목욕탕에 수건이 왜 없어? 어디서 수건? 거기 없으면 없는 건데.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왜?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참아. 너 연애할 땐 그렇게 깔끔하더니 결혼한다면 왜 이렇게 변했어? 아우, 연애할 때가 다 그런 거지. 아니, 해도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아줌마잖아. 부부지간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법이야. 어, 예의는 뭐 밥 먹여줘. 아, 귀찮아 죽겠네, 정말. 야,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그만 끝내. 자기야. 나 농담 아니야.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내가 집을 나가든지 네가 집을 나가든지 우리 결단을 내자고. 저기 정말 해놨어? 자기야. 자기야 앉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청소 다 하고 밥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다리. 다리 어디가 아픈데? 다리. 다리 삔 거야 지금? 모르겠어. 자기 어느 쪽인데? 이쪽이야? 여기야? 어? 깔끔한 마무리가 있나. 야,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예술이네요. 어.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남자라면 참고 그냥 살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연기를? 저희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재밌네요. 그래요. 아니 사실 뭐 그 대부분의 그 주부님들이 결혼 전하고는 좀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많이 없잖아요. 많이 틀려져. 그쵸? 그래도 결혼 안 해도요. 우리가 바깥에서 남자한테 대하는 거랑 집에 왔을 때랑은 정말 틀리잖아요. 발이 손이잖아요. 그래요? 예. 전 모르겠어요.
씨는 뭐 일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깨끗하게? 그럼요, 꿀꺽. 자, 그 장진영 씨랑 저 찍으면서 사실은 중간 중간에 계속 이제 대본도 고치고 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까 하면서 시간이 사실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네. 마지막에 그 가스를 배출하는 예, 그 씬을 찍으면서 뭐 여러 번 NG가 났던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 기다려. 다리. 자기 왜 그래? 어? 자기. 왜 그래? 다리 아파? 어디가? 이불 안 쳐. 왜 그래? 자기야. 자기 왜 그래? 다리가. 어? 다리. 다리 어디 아픈데? 다리. 다리 삔 거야 지금? 야, 나 지금 열흘 동안 출장 갔다 왔잖아. 자기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빨리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랑 해줘. 자기야. 이럴. 자기야. 아니, 나가줘. Yeah.